오늘은 이제 천수경의 지난번까지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이 부분 끝났고요. 사방찬과 도량찬을 했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이를 이제 독송을 하고 이제 아마 오늘 저녁 때 우리 명상법회 때 이제 그 다라니 진원 뭐 주력 수행 관련된 명상 우리 불교 명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대비주나 이런 다라니 같은 것을 독송하고 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이제 찬탄하고 정화하고 그리고 이제 도량을 찬탄하고 도량을 정화하죠. 그런 뒤 이제 이렇게 결계를 한다고 하죠. 도량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결계를 하고 도량을 청정히 한 뒤에 내 주변을 청정히 한 뒤에 그런 뒤에 이제 이 참회 수행을 합니다. 이 천수경이라는 경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천수경은 대장경에 나오는 금강경처럼, 반야심경처럼 대장경에 나오는 경전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다양한 기도, 뭐 발원, 참회, 찬탄, 뭐 다라니 주력, 모든 수행을 우리 법회 식순 봉행하듯이 법회 식순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시다림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천수경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어디 절에 갈때 여러분들도 절에 오실 때 목욕도 하고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의식이 다이 천수경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도량을 찬탄하고 결계를 하고 이런 의식에서부터 마음을 다지는 의식에서부터 여기에 또 모든 수행도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행 가운데 이제 가장 일반 중생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일반 평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수행이 바로 참회 수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이 청정해져야 되잖아요. 여기 앞에서 사방을 청정히 하고 또 도량을 청정히 했던 것처럼 또저 앞에서는 구업을 청정히 하고 뭐 오방내외 아니 제신을 청정히 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내 바깥에 있는 주변을 청정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겁니다. 내 내면을 청정히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궤적들, 삶의 흔적들, 특히나 그 가운데서 잘못했던 것, 죄업을 지었던 것, 또 실수했던 것, 내가 좀 뭔가 미진함이 남고, 미안함이 남고, 용서를 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악업의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로부터 가져왔던 업습, 죄업의 어떤 그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의 어떤 색안경처럼, 내 내면의 하나의 필터로 작용을 해서, 내면에 죄가 많은 사람은, 죄가 참회되지 않은 사람은 그 죄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보기 시작해요. 남들이 하는 그냥 잘한 것도 내가 죄업이 많으니까, 내가 삐뚤어지게 세상을 바라본 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안경처럼 죄업이 딱 틀로 잡혀 있으니까 세상이 내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잘한 일을 했어도 칭찬하고 찬탄해 주지를 못합니다. 저 뭔가가 있을 거야.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참 놀랍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분별망상은 정말 참으로 놀랍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뭐 좋은 일을 했다든지 뭐 정치인이 좋은 일을 했다든지 뭐 다양한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는 이제 회사에서도 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요. 순수하게 좋은 일을 했을 리가 없다. 도대체 저 이면에 뭐 때문에 저런 일을 했을까? 이거를 누구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는 뭐 100%라고 생각을 하고 연예인들이 그러는 것조차 자기를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겠지. 뭐 내지는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해도 칭찬하고 찬탄할 마음의 준비가 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곱게 보거나 뭔가 딴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걸 당연히 여긴 채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를 보더라고요. 뭐 회사나 어떤 조직 같은 데서도 보면 누군가가 어떤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뭐 또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뭐 진급 들어가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곡해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남들이 오해할까봐 오히려 못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생기죠. 이게 이제 자기한테 그런 업이 있으면 남들도 그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업의 장애가 내 안에 쌓여 있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옹졸해지고 자기의 그 비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판단하고 나처럼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칭찬과 찬탄이라는 게 아주 큰 수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찬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칭찬하고 찬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런 죄업의 어떤 잔재, 업습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작은 것도 찬탄해 줄수 있을 만큼의 내가 투명한 것이죠. 내가 깨끗한 것이죠. 내면에 어떤 그런 색안경 같은 게 없으니까, 죄업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찬탄하고, 감동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칭찬하고 찬탄할 일이 생겼을 때, 분위기를 확 깨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칭찬을 바로 하지 못하고,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습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어요. 저는 그냥 부처님 중도밖에 몰라요. 사실은 정치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저도 너무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이기도 한데, 그냥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실제가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저한테 저 스님은 분명히 보수 아니면 진보 뭔가 하나의 측면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신자들한테 보수 쪽을 얘기하면 진보한테 욕먹고 진보 쪽을 얘기하면 보수 쪽한테 욕먹을까봐 자기 색깔을 안 드러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스님도 그렇게 혼자 쌓아두지 말고 정치적 색깔을 쌓아두면 병된다. 당당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구나.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인 이렇게 보수나 진보나 이렇게 한 측면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저 같은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나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올려줄 수 있는 경종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저 사람 안 듣거든요.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이말안 들어요. 그런데 이 중도적인 사람은 어느 쪽에 취해 있지 않으니까 저는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치우친 사람은 좀 제가 봐도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 바른 일을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찬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그 방식이 조금 왜곡되거나 아니면 좀 심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한 것이 조금 안쓰러울 뿐이지 그 내면에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모습들을 볼때 양쪽 다 아름답고 참 보기 좋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됐을 때 과도한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 중도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은 보수를 선택해도 좋고 진보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이 부처님 중도의 가르침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좋다. 그러나 과도하게 치우치게 되면 있는 그대로를 볼수 없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수 없다. 그래서 뭔 말, 얘기만 나오면 이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칭찬해 줄수 있는 문제도 욕을 합니다. 왜? 나랑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불자들이 타종교인들이 하면 무조건 다 잘못됐어라고 하거나 타종교인들이 불교에 사는 건 무조건 잘못됐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기독교 천주교에서 잘하는 거를 칭찬하고 찬탄해 줄수 있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성경 안에도 상당히 법의 안목에서 볼수 있는 이런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특정 저기 진영이라고 해서 다른 완전히 잘못되거나 완전히 잘 되거나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또한 내 업의 업장. 과도한 집착 자체가 내 하나의 내면에 있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업의 필터로 보니까 상대방 진영이 하는 건다 꼴보기 싫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왜곡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이걸 이제 인지협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밖에 모르면 그 인지가 그 협착이 되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가 고3 엄마들 친구들을 맨날 만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시험 잘 봐야 되고 어디가 학원이 좋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내 아들 공부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얘가 좋은 대학 안 가면 큰일 날 거라는 인지협착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대학 조금 안 좋은 데 간다고 큰일 나진 않는데 그때는 큰일 날 것처럼 그냥 사고가 그렇게 딱 묶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풋풋할 때, 사랑했을 때그 사람을 사랑하면 딴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인지협착이 탁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동조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유튜브 채널을 봐서 그 채널만 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지 맞지 거봐 맞잖아. 그 채널만 보면서 그리고 상대방 채널이 나오면 욕하면서 이런단 말이죠. 이게 양쪽 진영에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우리 뭐랄까 이 불자로서 바른 부처님의 중도의 안목에서 본다면 이런 그 안목들이 우리 불자들이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목이 중도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그래서 보다 이렇게 선진적인 이런 정치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사회적인 갈등, 또, 이 세대 간의 갈등, 좌우의 갈등, 경상도 전라도의 갈등,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안목, 중도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렇게 되면, 이쪽 진영, 이쪽 진영,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게 됩니다. 진심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치도 어찌 보면 그이 부처님 중도 같은 지혜의 중도적인 안목의 정당? 그런 것도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것조차도 내 안에 나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합니다. 저쪽 진영이 사이코들이 많지 나는 절대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업장이라는 걸 몰라요. 업습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익혀왔던 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모릅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는 내가 산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살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생각을 취하려고 하고, 더 좋은 의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유의지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냉정히 이 연기법대로 한번 사유를 해본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고 싶어 먹는데? 난 아침에 내가 밥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내가 결정하는데?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 어제 느끼한 걸 많이 먹었으면 오늘 느끼하지 않은 좀뭐 칼칼하고 매콤한 걸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인연이 어제 있었냐에 따라 그 인연에 의해서 나는 결정을 내리고 자유의지로 내렸다 이러거든요. 사실 성격이나 뭐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떤 부모님 밑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규정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회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참회한다라는 것은 꼭 죄가 있어서만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텅 비운다는 거예요. 공으로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고요히 한다는 어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참회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사참회와 이참회가 있다고 하는데 사참회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제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 참회를 하는 겁니다.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잘못을
몸으로 지은 이런 잘못을 참회합니다. 그래서 뭐 시박참회라고 해서 몸으로 지은 살생, 투도, 사음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떠올리면서 잘못을 이렇게 참회하고, 또 말로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생각으로 지은 탐진치 삼독의 잘못을 참회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처님 전에 어떤 참회하는 그런 현상적인 참회, 그걸 이제 사참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교의 진정한 참회는 사참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이 참회입니다. 사참회는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이 참회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게 말이 되지? 그래서 사실 이 참회에 대한 내용은 법당에서 일반 많은 대중들을, 공부를 많이 안 한 초심자 대중들이 많을 때는 사실은 이 참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되게 꺼려집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오해하기 쉽거든요. 막행막식하기 쉽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공부하고 마음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자신있게 이 참회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를 딱 들으면요, 욕해요, 정말. 저도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막 영상 올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이제 글들을 많이 댓글도 쓰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를 특히나 보면, 오래 보지 않은 사람,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이 이거 보자마자 욕을 막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스님이나 다 똑같이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 이런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이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따로 없다. 죄라는 건 본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욕먹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아무에게나는 사실은. 그럼 오해하니까 그 사람들은. 노자에도 보면은 뭐 천지불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유교에서는 인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노자에서는 그래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이 세상은 인자하지 않다. 만물을 풀강아지처럼 다룰 뿐이다. 성인은 인자하지 않다. 백성을 풀강아지처럼 다룰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노자 노답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풀강아지는 이제 중국에서 그 제사할 때 이렇게 종이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제사 지낼 때 잠깐 쓰고 그냥 버리는 거죠. 잠깐 썼다 버린단 말이죠. 실제로 천지는 인자하지 않죠. 폭풍우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듭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하늘이 눈물을 흘리고 땅이 눈물을 흘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우주 법계는 인연 따라 살고 죽는 것을 그냥 일어나도록 해요. 사자, 호랑이는 죽을 때까지 내내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참회하지 않아요. 사자가 참회기도 드리지 않아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천지라고 썼는데 불교에서 말하면 법인데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인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은, 진리는 죄라는 게 없어요, 본래가. 본래 선과 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과 악은 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이 선이다, 아니다, 악이다, 죄다, 벌이다, 복이다, 이런 걸 사람이 만든 거지, 이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일입니다. 동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 태풍구가 와가지고 짐승들이 몰살을 당하고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와 같으냐? 이것과 같아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소리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 소리는 태어나고 죽었잖아요, 아까? 생겨났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소리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아, 염라대왕한테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서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면 천상으로 갈까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얘는 선악이 없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 죽을 뿐입니다. 모든 죽음은 태어남과 똑같이 순고한 아름다움이에요. 그 어떤 판단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죽음에도 우리가 비참한 죽음이야, 괴로운 죽음이야, 뭐 성스러운 죽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뿐입니다. 천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는 사람이 대학교 떨어졌으니까 괴롭다. 나는 A대학 가고 싶은데 B대학밖에 못 가서 괴롭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지. 천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서 아프다.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지. 망해가지고 몇백억을 날렸다. 아니면 난 당장 지금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다.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끼니가 없어서 천 원이 없는, 500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안타깝고 안쓰러운데 사실은 법에서 봤을 때는, 천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하겠어요? 그랬다가는 제가 욕먹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저런 자비도 없는 중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 듣기가 쉬워요. 불법에서도 그러죠. 본래 텅 비었다. 공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하다. 이 세상 본래 공합니다. 불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무아라리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본래 없는데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가짜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인연 따라 잠시 생겼다 사라지고 거기서 끝입니다.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거기서 끝이듯이 나도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이고 괴로움도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이고 즐거움도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근데 중생들은 왜 중생이냐면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인데 끝인 거를 내 사람 마음에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 마음에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 정, 무슨 인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그래서 나쁜 것이 나에게 오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을 이게 그냥 왔다 간 건데 이거나 미친놈 이거나 똑같거든요. 근데 미친놈 이 소리도 왔다 갔잖아요. 근데 미친놈 소리를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다. 그럼 내가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사실 그 소리는 왔다가 가고 끝나버렸는데 내 마음에서 그 명, 이름을 쥐고 상, 모양, 나한테 욕했다, 내가 욕을 더 먹어서 괴롭다라는 모양을 쥐고 괴로워하죠. 명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만 모양과 이름이 있고 선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죄가 있고 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상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해서 사실은 명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이 자리를 이름을 빼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이름 명칭을 빼고 상 모양을 빼보세요.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러고 끝이에요. 미진하게 내가 옛날 걸 걸기적거리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이 바구니 안에 온갖 괴로움, 슬픔, 아픔, 서글픔, 요구도 먹어서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의 치는 아무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인과응보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들에게는 그걸 자꾸 모두가 쥐고 있거든요. 상을 쥐고 있거든요. 그냥 남 요구도 먹었으면 난 요구도 먹었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걸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과보가 생겨나는 거예요, 중생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본래는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질에서 보면, 본질에서. 그러나 현상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일이 있죠.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죄도 있고 벌도 있고 다 있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에 대해서는 사참회로 참회를 해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참회로서, 아 본래 참회할 것이 없구나, 본래 죄라는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막행막식하는 게 아니고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야 죄가 본래 없으니까 막행막식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중생이잖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인강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인강보는 착하고 못했고 상관없이 그냥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보다 한 발 나아가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참회가 무엇인지, 이참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참회는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회를 한다는 거는 내가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내 공부의 깨달음에 안목이 있어야만 이참회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참회가 중요한 겁니다. 사참회도 중요하고 이참회도 중요하고.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뭐 율법 학자나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이고 아주 그냥 그 계율만 중시하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중시한 이런 사람들로 나와요. 마치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되게 딱 법이 있는 안목이 있는 거사로 나오잖아요. 유마거사님은 10대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유마거사는 법의 안목, 불이법의 안목으로 제자들의 어떤 이법의 관념들을 다 깨버립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참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참회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사참회적인 막 참회를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참회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이 따로 없다. 본래 불이법이다 그런 거 없다 하고 탁 깨버리는 이런 것처럼 이런 안목이 흐린 사람들을 이제 대표하는 게 이제 율법학자라는데 율법학자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그러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 유명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간다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무도 남지 않았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묻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뭐랄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사참회적인 방편이에요. 교회에서도 본다면 사참회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겠죠. 사참회적인 방편에서는. 근데 이참회적인 방편에서는 하나님은 회개해 주지 않는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 왜? 하나님에게는 용서할 거리 자체가 없는 거죠. 아예 죄나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분별이 없는 거죠. 무분별이죠. 무분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생들은 원죄를 짓잖아요. 중생들이 왜 원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법이에요. 법. 쉽게 말하면 법이. 법에서는 중생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분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생이 분별하니까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된다. 뭐든 뭘 다 해도 된다. 근데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게 뭐겠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분별하지만 마라. 선과 악이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하지만 마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원죄가 생겼어요. 분별해서 원죄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분별하는 분이 아니죠. 분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죄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건 중생이 하는 일이지. 사람에게 죄도 있고 벌도 있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그게 있겠어요? 그 영화 밀양에 보면은 이제 전도연이 밀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뭐 무슨 어린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서울에서 온 뭐 부잔지 알고서 뭐 어찌 하려고 해서 아기를 이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갔고 이 여인은 혼자서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가 그래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용서를 했죠. 그러고서 이제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을 큰 맘 먹고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자기는 막 분노에 막 찾다가 겨우겨우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어렵게 어렵게 먹고 갔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편안한 표정으로 감옥에서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연이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그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좀 분노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용서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 부처님은 무분별이에요. 무분별. 본래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이미 끝낸 분이시죠. 어찌 보면 용서할 필요조차 없는 분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은 죄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참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의 위기를 위한 방편으로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죄라는 건 본래 없으니 죄는 묻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회개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즉 이참회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참회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그 이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서 내가 참회를 할지언정, 사참회를 하고 이참회를 해서 참회를 할지언정 죄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참회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말 진정으로 내가 내 안에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회 기도를 했다면 나는 참회가 된 것이구나. 참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 가서 직접 참회하고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풀어지죠. 왜? 내 혼자 참회하고 내 혼자 하나님께 부처님께 참회를 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해줬으면 내 참회는 끝나서 나는 편안해요. 그런데 어쩌면 상대방은 참회를 안 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복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인광부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광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참회를 해야죠.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이거나 이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다면 온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법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법의 자리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참회해도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참회라는 그 원리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원리가 먼저를 알고 나면 이참회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 사참회가 사참회를 이제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인 참회, 현상적인 참회를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많이 묻거든요. 제가 이러이러한 큰 잘못을 저지렀는데 이렇게 참회를 제가 며칠을 했다. 그런데도 아직 미진한 것 같기도 하고 부처님이 과연 용서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한테 가서 죄 지은 걸 얘기를 하고서 그 사죄하고 그러면 확인된 것 같은 어떤 위안을 느끼는 것처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죄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본래 무분별이라 용서하고 말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스님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스님이 용서됐습니다 이러면 진짜 용서되고 안 됐습니다 진짜 안 됐겠어요? 물론 스님들은 신부님은 용서됐습니다. 용서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겠죠. 방편으로. 왜 그게 또 본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편도 이제 필요하니까 종교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참회의 원리, 법의 이치를 알게 되면 스스로 참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참회를 하고 또 이참회를 한 뒤에 스스로 털어버릴 수 있게 돼요. 스스로 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색안경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법이 되고 내가 법의 안목이 생겨서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참회가 됐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고 온갖 근심 걱정했을 때 스스로 그 답을 내고 그래야 진짜 이 법을 아는 효능? 이 뭐랄까 불법을 공부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부처님 찾아가고 스님 찾아가서 잡고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옛날 스님들도 보면 큰 스님들이 항상 제자들 공부됐다 싶으면 하산하거라 이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교회나 성당은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 일용할 양식은 밥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어요. 일용할 양식이라 매일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좀 불교 장사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불교는 밥이 아니라 약이에요, 약. 병자가 절에 와서 약을 먹고, 법문이라는 약을 먹고, 나으면 더 이상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나오는 이유는 절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깨끗이 나와서 절에 나가서 약을 받아 먹을 필요 없구나. 내가 이제 삶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아픈 사람을 내가 또 이끌어줄 수 있겠구나. 아픈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내가 절에서 도움받은 것처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우리 요 금년사도 보니까 1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공양 봉사도 하고 청소 봉사도 하시고 저 대불도 다 청소하시고 여기 법당 봉사도 하시고 임원도 하시고 하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왜? 야 이분들은 정말 하나 바라는 거 없이 하나 그냥 절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분들이 절에 더 돈을 내고 와서 봉사하죠. 그죠? 기도비 다 내고 등값 다 내고 오히려 기도비도 더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봉사는 봉사대로 하시고 막 어제도 보니까 하루 종일 와서 일하시고 아까도 풀 다 뽑으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거 딴 데 가서 월급 조금 안 조금 월급 별로 안 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월급을 갖다가 주면서도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제가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약을 먹고 벽을 조금씩 나은 만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절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한 어떤 도와주고 봉사하고 보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시는 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법보시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보시 어떤 것이 돼서 이 법을 일단 전하는 그런 또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참회의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사참회의 이제 원칙은 이렇습니다. 아속 소조 제약업, 옛적부터 내가 지어온 가지가지 모든 악업을 개유무시 탐진치 모두 무시 이래로 지어온 모든 것은 탐진치로 말미암아 짓게 되었다. 이 죄의 원인은 탐진치예요. 왜 탐진치냐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끝나는 건데, 이 몸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몸이 아니고 진짜 나는 이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이다라는 생각이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상이라는 거에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요. 내 거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까지 화나는 마음이 진심이고, 이게 나다라는 착각, 내 거를 끌어당기고 싶은 게 이게 탐심이고, 끌어당겨지지 않을 때 괴로운 게 진심이거든요. 또 밀쳐내고 싶은 것도 탐심이고, 밀쳐내지지 않을 때 화나는 것도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취사 간택하려는 마음,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밀쳐내려는 마음, 취사 간택해서 좋은 건 끌어당기고 싫은 건 밀쳐내려는 마음이 탐심, 진심인데, 본래 내가 이게 나라고 착각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좋은 건 땡기고 싫은 건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면, 이 우주 전체가 나으면, 법신 부처님이 나면, 이 온 우주 전체의 이 전체로서의 하나, 이거 전체가 나라면 여기에 안 밖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길 것이 어디 있고 내보낼 게 어디 있어요? 내보내봐야 내 밖에 나간 게 아니고 언제나 그 자리인데, 언제나 여기일 뿐인데, 그러니까 좋은 걸 취할 필요도 없고 싫은 걸 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치심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누군지 무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연기를 모르면 나라는 어리석은 착각이 생겨나고, 나라는 착각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취사 간택하려는 분별이 생기고, 취사 간택하려는 그 분별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가져와서 온갖 죄업을, 없는 죄업을 만드는 거죠. 본래 죄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무죄예요. 사실은 한순간 이 진실을 딱 체득하고 나면, 확인하고 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본래 무죄구나라는 사실이 탁 자각이 돼요. 그런데 자각돼야지만 무죄가 아니라, 자각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본성은 무죄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뿌리 없는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았고, 종신구의 지소생, 이 탐진치 삼독이 몸과 말과 뜻에 따라서 뜻을 통해서 짓게 됐다. 몸으로 나쁜 짓 하고 말로 나쁜 짓 하고 생각으로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박 참회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온갖 다양한 업들을 짓게 됐다.
이것을 제가 지금 일체 모든 죄업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하고 이렇게 직접 말로써 참회하고 부처님께 가서 직접 참회하는 걸 이제 사참회라고 하고, 사참회의 방법은 우리 천수경의 사참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참회계를 독송하고 여기 참접점 12전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중생들이 참회를 돕겠다라고 원을 세운 부처님들이 참접장 12분의 부처님이거든요. 이분들의 명호를 외면서 참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시박참회라고 해서 살생중재금일참회 하면서 살생으로 지은 죄업 모두 참회하옵니다 하면서 말로 참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절하면서, 내가 절하면서 살생중재금일참회, 살생중재금일참회 하면서, 이를테면 아주 사참회 방편이라면 이럴 수 있죠. 옛날에 굵직굵직한 내가 살생으로 뭐 파리 모기를 죽였든지 뭔가 짐승을 죽였든지 죽였던 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내가 이 살생의 죄업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살생중재의 색안경이거든요. 필터거든요. 이게 딱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업이 문득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살생중재금을 참여하면 가장 먼저 내가 살생했던 것들이 몇몇 가지가 떠올라요. 그런 떠올리는 거에다 대고 살생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고 말함으로써 진심으로 잘못함을 어떤 고백하고 내가 이걸 잘못했다라는 걸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이제 사참회로서 살생중재 금일 참회이고, 또 도둑질한 참회,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꼭 뭐 남의 집 다 넘어가는 도둑질만이 아니라 내가 삿되게 뭔가 남의 것들을 좀 많이 가져다 썼다든지 몰래 화장실 가서 막 두루마리 휴지를 잔뜩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왔다든지, 뭐 크고 작은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문득문득 떠오른다면, 아, 안 떠오르는 건 상관없죠. 근데 떠오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하나하나 낱낱이 참여하면서, 그래서 절을 하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절하면서 계속 절하는 거예요. 천배, 삼천배 하실 때, 절할 때, 아니면 오늘 108배, 내일 매일 108배를 한다면 절할 때 살생, 이렇게 한 일주일 정해놓고 살생중재 금밀 참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면 떠오르는 거를 다 그야말로 부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다 참회하고 바칩니다 하고 하고, 근데 더 이상 이제 떠오른 게 없다 하면 이제 도둑질한 참회를 참회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이거는 계속할 필요는 전혀 없고,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한 번씩 낱낱이 떠올려 가면서 절하면서 참회하는 방법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뭐 또 염불하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도 이것들을 아주 정형화시켜서 놓은 것이 그 우리 108참회문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108참회문, 이제 부처님 명호를 외면서 하는 108참회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글로 이렇게 뭐 발원, 참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도둑질한 지난 세상 도둑질한 잘못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한 배 절하고, 또 뭐 거짓말한 잘못을 참회합니다 해서 한 배 절하고, 이런 식으로 108배를 딱 배대시켜서 놓은 참회문도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도 다 올려놓고 그 혼자 하는 기도 수행법이라는 책에도 다 올려놨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하면 좋은 어떤 108가지 이렇게 발원, 참회, 또 수행, 그래서 이 108가지를 낭독만 해도 참회, 발원, 또 이게 우리 마음 공부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제가 한번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직접 하는 방법도, 이게 좀 구체적인 어떤 참회의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은 어떤 유의적인 방법이긴 해요. 이 사참회가 말 자체가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한 번쯤 정말 진지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회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절하면서 참회하고, 또는 뭐 경전 독송하며 참회하기도 하죠. 또 염불하면서 참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참회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 명호를 외우거나 혹은 참회 진언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옴살바 못자머지 사대사바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지은 죄업을 하나하나 낱낱이 참회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 방법도 되게 좋아요. 그냥 절집안에서도 이런 경우를 또 쓰기도 해요.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라고 그래요. 절하면서 그냥 계속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어찌 보면 뭐 그 제가 아마 뭐 호흡관 이래가지고 수용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의 용서한다, 나와 남을 완전히 용서한다,
모든 잘못을 죄업을 다 용서한다 이런 또 이야기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서 직접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시박 참회하는 방법, 진원도라는 참회 방법, 절참회 여러 가지 이제 참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서 말한 방법이에요. 경전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리불 회과경이라는 경전에서 과거에 지은 악업을 어떻게 참회합니까 하는 사리불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항상 아침 저녁 인정 밤중 새벽에 씻고 양치질하고 의복을 정갈하게 하고 합장하여 앉아서 시방에 예배하고 그리고 어느 쪽을 향하든지 마땅히 허물을 뉘우쳐서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라. 저희가 과거 무수한 거부로부터 지은 과오를 원컨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따라 자비를 구하고 참회하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또한 이 죄과의 재앙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자비를 구하는 까닭은 부처님께서는 환히 보고 들으시오니 감히 부처님 앞에서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나쁜 허물을 감히 덮어서 감추지 못하오니 앞으로는 감히 다시 나쁜 죄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처님 전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부처님께 제가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 죄의 과보를 받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이 참회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쁜 잘못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처님 전에 정갈하게 하고 앉아서 부처님 전에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참회하라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참회의 구체적인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참회의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사참회는 뭐 평생 내가 참회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아 완전히 참회가 되었구나 하고 내려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또 이 참회의 방법이나 또 다른 또 참회의 방법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